안녕 여러분, 유라입니다. 우와, 캐치미 랜덤 박스 다 모았다. 이거는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베이비 티니핑이 서프라이즈로 들어있어요. 유라가 저번에 여기 있는 거 다 뽑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달콤핑, 얘가 포실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오! 맞췄어, 맞췄어! 이번에도 또 좋아하는 거 하나 픽해서 뽑아야지. 그리고 이거는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입니다. 나왕피의 티니핑! 엄청 여러 명의 티니핑이 들어있고요. 유라가 정말 좋아하는 반려핑도 있어. 여기는 8마리 티니핑 인형이 이제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새콤달콤 서프라이즈 박스 2! 이것도 한번 가져왔어요. 여기도 굉장히 예쁘고, 오! 초면이 티니핑들도 좀 보입니다. 달콤핑이랑 새콤핑! 요즘 이제 새콤핑이냐 달콤핑이냐 많이 갈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유라의 취향은 달콤핑입니다. 그 다음 캐치 티니핑,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일반 티니핑들이 들어있고요. 이 박스에서도 8마리 티니핑 중에서 랜덤으로 한 명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럴 수가! 근데 뭐야?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이 없잖아요. 알쏭달쏭. 네. 저는 반짝반짝 새콤달콤만 아니에요. 알쏭달쏭 있어야 완전체인데 왜 없어요? 뭐요? 티니핑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품절인데 그 사실을 유라에게 숨긴 건가요? 이걸로 이제 만족할 수 있고 다음에 꼭 구해 오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 PD 삼촌이 꼭 구해 오는 걸로 하고, 오늘의 목표는 유라가 각각 원하는 티니핑 하나씩 딱 골라서 그거 그대로 나오기. 자, 오늘도 유라의 운을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자, 몸 풀고 어디 보자. 그러면 일단 이 캐치 티니핑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떤 티니핑이 나올까 보야? 유라가 나왔으면 하는 티니핑은 물론 다 너무너무 예쁜 티니핑이지만, 사실 유라가 티니핑 정말 다 좋아하는데 그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리스트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 리스트. 하위권 친구들만 아, 물론 다 좋습니다. 다 너무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티니핑들이에요. 그냥 그래도 0.001점 차이로 아쉽게 하위권을 차지한 친구들인데, 자, 유라가 그래도 0.0000001점 차이로 좋았어! 띠용핑입니다! 띠용핑 맞으면 좋겠다. 띠용핑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유라가 그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는 랜덤 박스 언박싱하면서 약간 이게 좀 조심조심 뜯게 되는데, 뭐 이거는 유라 거니까 그냥 뜯을게요. 됐다! 자! 과연 띠용핑이 나왔을까요? 자! 갑니다! 얍! 아, 뭐야? 뭐야? 왜 배경지만 나와? 하나, 둘, 셋! 얍! 악동핑이 나왔어요! 악동핑! 귀엽긴 한데 너무 장난기가 많잖아요. 아, 첫 번째부터 실패하고 막 났다. 유라의 소망이 조금 간절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인형은 진짜 정말 귀여워요. 이 악동핑의 시그니처 모자, 뿔모자를 쓰고 있고, 이거 벗길 수 있나 설마? 아, 안 벗겨. 살짝 보면 좀 대머리 같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귀여운 이 두건을 쓰고 있고요. 이 표정 좀 보세요. 완전 정말 장난꾸러기 얼굴 그 자체 아닌가요? 이 캐치 티니핑 봉제 인형은 뭔가 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유라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요
데이비 티니핑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가 다 뽑긴 했지만 그런 거 있죠. 최애는 소장용, 갖고 노는용 따로 있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라는 말랑핑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말랑핑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말랑핑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성공해야지. 자, 과연 말랑핑이 나왔을까요? 오, 진짜? 진짜 아니야! 오늘 무슨 일이야? 컵핑인데 유라가 저번에도 컵핑 귀엽다, 컵핑 뽑고 싶다 생각을 속으로만 하고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았는데 컵핑이 나왔거든요? 우와! 컵핑이 나왔어요! 아니 유라가 사실 포슬핑 말랑핑 정말 좋아하지만 얘도 예뻐가지고 사실 조금 고민했는데 아깝다. 이건 아예 말도 안 해. 아,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진짜 그랬어요. 커핑 귀여운데? 커핑 할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 한 번이라도 성공하시길. 아, 진짜, 어떻게. 아, 이게 또 8개 중에서 뽑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귀여운 커핑. 근데 진짜 귀엽긴 진짜 귀여워요. 이 커핑에 이 휘핑크림 같은 이 꽃갈 모자가 유라는 정말 귀엽더라고요. 자, 이제 반짝반짝과 새콤달콤 뭐부터 뽑지?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익숙한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부터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최애 티니핑이 아니라 뭔가 기운이 가는 티니핑을 골라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유라 발레핑 뽑고 싶은데. 오케이, 발레핑! 발레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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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핑 나온다. 진짜 간절해. 이번엔 진짜 간절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발레핑! 얏! 나왔어요? 나왔나요? 비닐봉지? 아! 아니 물론 유라 방글핀 정말 정말 좋아해요. 방글핀 진짜 좋아하는데 너가 나와서 이렇게 슬픈 적은 처음이야. 이 빵실빵실한 방글핑의 머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쁜데 역시 기운이 가는 티니핑을 골랐어야 되는데 이제 무서워요. 하나라도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새콤핑, 달콤핑, 멜로핑, 눈꽃핑, 마카핑, 머랭핑, 초코핑, 윤꽃핑 있어요. 다 너무너무 예쁜 티니핑들입니다. 약간 느낌이 왔거든요. 사실 유라가 여기서 제일 뽑고 싶은 건 멜로핑인데 딱 처음 눈에 들어왔던 이 머랭핑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이 기운이 있었어. 머랭핑의 기운이. 이거 진짜야. 머랭핑이요, 머랭핑이요, 나에게로 오라. 뭐야? 여기 쌓여있어. 과연 뭘까요? 이 티니핑의 정체는! 아! 바꿔도 되나요? Nope. 그 전 장면에서 앞대사와 뒷대사를 바꿔주세요. 사실 유라가 여기서 제일 뽑고 싶은 건 멜로핑인데 딱 처음 눈에 들어왔던 이 머랭핑으로 가겠습니다. 멜로핑 나왔어! 아, 편집 가능한가요? 대사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이거는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유라가 최애는 멜로핑이라고 했지만 뭔가 기운이 가는 머랭핑을 골랐잖아요? 최애인 멜로핑이 나왔네요. 이것도 뭔가 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목표는 실패. 이럴 수가. 너무 이쁘다. 멜로핑은 이제 이름처럼 뭔가 마시멜로? 마시멜로 양갈래를 하고 있고요. 색깔이 뭔가 유니콘처럼 이렇게 아주 영롱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캐치 티니핑 랜덤 박스를 모아서
원하는 티니핑 뽑기를 도전했습니다. 근데 유라가 뽑은 티니핑들도 다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티니핑들이에요. 하지만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피디 삼촌이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구해오시면 그때는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루겠어!